어이구! 어이구, 이리 어라의 해가변을 맞아 신라에서 먼 길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찌 백제의 경사에 신라가 참석치를 않겠습니까? 근력도 그대로고 멀리 보는 것은 여전히 또렷한데 이리 가까운 것이 찰패지 않으니 참 묘한 노릇이군. 소자가 대신 읽겠나이다. 외국 사신들은 어쩔 수 없다 하여도 지방 용주들에겐 따로 예물을 준비하지 말라 그리 당부를 했거늘. 천하의 주인이신 아바님의 회가변이 아닙니까? 저들의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대학 박사 고흥이 입시에 싸웁니다. 드시게 하라. 양부. 태자마마. 선생까지 내 생일 선물을 들고 오셨소. 몸내일 세 칸 촉밖에 없는 이 늙은 신이 어찌 영주들처럼 귀한 예물을 올리겠나이까. 큰아지야, 어라께 올리거라. 이것이 우리 백제의 400년 역사를 담은 서교. 예, 이제 초안을 마쳤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인 편찬 작업에 들어갈 것이옵니다. 그것은 맨 처음 필사를 마친 서기의 제1권이옵니다. 국조모 서선업께서 동명왕 추모와 더불어 고구려를 세우셨다. 국조모께서는 슬하의 두 아들을 두셨으니 그 첫째가 비류이시고 차자가 온조이시니라. 아버님, 실로 감격스럽습니다. 모를 일이다. 가물거리던 눈이 이 책을 펼치는 순간 대나처럼 환해지는구나. 양부가 들고 있는 그 상자는 무엇이옵니까? 어라하게 올리시게. 예. 아름답구나. 아름답고 신미로운 검이군. 설마 이 검을 들고 고구려를 경략하란 뜻은 아닐 테지. 언젠가 어라께서 태자마마, 여군왕자 그리고 소신들을 이끄시고 후원해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저 거목의 줄기 위에 숱한 가지들이 뻗어 나간 것처럼 백제는 수많은 나라를 길러내야 한다. 백제의 품에 안긴 모든 나라들을 화평하고 풍요롭게 만들어내야 한다. 신고홍, 그 말씀에 감흡하여 대하장에게 어라의 크신 뜻이 담긴 검을 만들어달라 청했습니다. 그 줄기는 백제요. 줄기에서 뻗친 여섯 가지는 각각 고구려, 삼한, 가라, 요서, 말갈, 외를 뜻하옵니다.
그러한가? 백제를 중심으로 천하가 화평하고 번성하기를 바라는 어라의 뜻을 만방의 담노들이 받들 수 있도록 모두 일곱 개의 칼을 만들었나이다. 그 어떤 예물보다 값지구나. 어라! 성지전 왕자 마마의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우가 하바님, 하우의 마중을 가겠나이다. 오셨습니까? 왜서? 형님. 아우. 내 늙은 어미에 눈물이 보이지 않느냐? 어찌 그간 연통 한번 없었단 말이냐? 그간 소자 아바님의 회감 예물을 준비했나이다. 얼마나 대단한 예물이기에 이리도 오랫동안 준비했단 말이냐? 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간 저희 내외는 왕족들과 귀족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야마타이를 백제의 문화로 유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마타이의 이름으로 열도 복속의 대업을 시작했나이다. 그것이 아바님께 올리는 소자 예물이옵니다. 고초가 심하였겠구나. 장하십니다, 아우님. 고맙다, 아가. 내 내조 덕분에 성지전 왕자가 이제야 참사내가 되고 군왕이 되었구나. 허면 어머니, 이제 이 며느리를 좀 예뻐해 주십시오. 당연한 일이다. 내 귀한 며느리요. 딸이 아니냐. 형님과 국혼을 치르신다 들었습니다. 어라하와 어른들께서 그리 결정해 주셨습니다. 비록 외가에 대한 섭섭함 때문이었다곤 하나 이 역은 형수님께 많은 상처를 드렸었지요. 당치 않습니다. 하여 그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기뻤습니다. 이샤오, 늘 형님과 형수님의 안녕을 빌겠습니다.